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4일 오전 8시 51분입니다. 간밤에 드디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되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19억 원을 받았고 2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어 가지고 영장이 발부되고 수감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장 청구 내용 중에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부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 사법 처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몇 사람 남았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부장 엄희준은 박 전 특검에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시절에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대한변협 회장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남욱 씨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 특별검사이던 2019년에서 2021년 2월 사이에 자신의 딸이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받았는데 이를 공모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검은 공직자로 어떤 명목이든 한 분에 100만 원 그리고 한 해에 3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특별검사니까 공직자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번에 추가로 영장에 기재를 했습니다. 이날 밤, 어젯밤 박 전 특검의 구속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2년 만에 정의가 구현된 셈입니다. 지난 6월 3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보완수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영수 하면은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의 특수통 검사로서 유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6년 말에 특별검사로 임명되어 가지고 이른바 국정농단, 그러나 이 용어는 굉장히 과장된 겁니다. 박근혜 최서원 씨 관련 수사를 맡아 가지고 표적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맞춰 가지고 한 푼의 돈도 받은 적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또는 국고 손실죄 등을 적용해가지고 징역 20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도록 했습니다. 징역 20년 중에 15년은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삼성이 제공한 승마, 정유라 씨가 승마 선수니까 삼성에서 제공한 말이라든지 그 편의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받은 걸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받은 걸로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하고 몇 개 대기업이 재단을 만드는데 출연한 돈도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간주를 해가지고 징역 20년 연쇄살인범에게도 잘 적용되지 않는 형량을 선고하도록 만든 집념의 사나이가 박영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기간에 또는 그 전후에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징역 20년을 받도록 법리를 구성할 것 같으면은 자신은 청렴 결백하기로 우리나라에서 1등이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부패 검사였다 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은 정치 검사로 봐야죠. 박영수를 특검으로 추천한 사람이 바로 박지원 씨였습니다. 박지원과 박영수의 관계.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명성을 얻으면서 언론으로부터 추앙을 받으면서 이런 정치적 수사를 할 수 있었느냐. 그 뒤에 이런 짓을 하면서도 나는 절대로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 발각되더라도 나는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없었더라면 이런 짓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어떤 부패구조,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쓰는 이권 카르텔, 좌파 이권 카르텔, 어떤 지역과 연관된 이런 걸 종합하면은 이제 박영수 앞에는 부패 검사라는 정관사를 붙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법률적으로는 이제 완성이 되었고 그것을 뒤집으려면 재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그 수사는 원천 무효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사와 연관되어서 있었던 탄핵,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그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큰 의문을 던지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나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문재인에 의해서 역사에서 말살될 뻔했던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이제 여생을 바쳐서 자신과 자신이 이끌었던 시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방법도 하나일 것입니다.